안녕하세요, 윤증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컴퓨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는 핑계고요. 제가 원래는 게임 컴퓨터, 방송 컴퓨터를 보통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세 달에 한 번씩은 계속 포맷을 해주거든요. 깔끔하게 관리를 하려고. 근데 요즘 너무 바빴어가지고 컴퓨터를 관리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게임 컴이 윈도우 설치를 7월달, 7월 20일에 했으면 5개월? 거의 반년 동안 안 했죠. 그래서 제 컴퓨터가 조금 더러워요. 컴퓨터 이제 포맷 하실 때 제가 이제 알려주는 꿀팁, 윈도우 10에는 커말목들을 위한 컴퓨터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윈도우 키 누르고 초기화 치시면 EPC 초기화라는 게 뜹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EPC 초기화로 해가지고 포맷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답변들 보면 EPC 초기화하는 기능이 포맷이랑 동일하대요.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해봤을 때는 EPC 초기화는 포맷하는 것보다 느렸었고, 저는 파티션 단계부터 아예 깔끔하게 싹 밀어버리고 새로 할 거기 때문에 USB를 이용해서 포맷을 하도록 할게요. USB 메모리 용량은 8기가 이상이면 된다고 들었었는데, 이게 윈도우 계속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용량이 늘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서 확인해 봅시다. 윈도우 10이라고 치시면 상단에 떠요.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도구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 다운이 됩니다. 이게 윈도우 설치 USB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장착한 USB에는 이미 윈도우 10이 깔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최신 버전이 아니라서 그냥 이거를 갈아버리고 새로 만들 겁니다. 여기서 지금 EPC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다음에서 EPC 권장 옵션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풀고 바꿔줘야 돼요. 아직까지도 8기가 USB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되네요. 아무튼 USB 플래시 드라이브 준비가 됐고요.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재부팅을 하면 돼요. 근데 작업을 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저같이 오버클럭을 했다면 Save User Default 눈쟁 오버클럭, 네, 이렇게 자기가 오버클럭 했던 정보를 저장을 해두고 초기화 바이오스 초기화를 해주고 부트 옵션을 올려줘야겠죠. USB를 UEFI로 올려줍니다. 왜 오버클럭이 돼 있으면 풀고 하라고 하냐면, 진짜 가끔씩 그러니까 파일이 깨져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순정 상태로 해서 윈도우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기존 사용하던 컴퓨터 안정화까지 전부 다 보고, 나는 심지어 그걸로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뭐 블루스크린이라든지 이런 문제 전혀 없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무조건 순정을 합니다. 제품 키가 없음, 키는 어차피 나중에 입력해도 돼요. 저는 프로 CD 키가 있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홈 쓰시니까 홈 쓰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쓰는 C 드라이브는 어디겠습니까? 여기 막 복구 파티션이 있죠. 시스템 MSI 예약 따로 있고 용량 1테라인 거 보니까 딱 이게 C 드라이브죠. 그러면 C 드라이브를 삭제를 해줍니다. 그냥 아예 다 삭제해주세요. 이제 싹 다 삭제하고 파티션을 아예 새로 만드는 거죠. 추가 파티션 만들 수 있습니다. 가시고 다음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뭘 설치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윈도우 세팅은 무엇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작업보기 단추 표시 끄시고요. 사라지죠? 이거 검색 상자 숨김하면 검색 상자 사라지죠?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여기서 안 쓰시죠? 메일 앱 쓰시는 분 본 적이 없죠? 쓰려면 윈도우 키 누르면 여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저기서 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 원래 피플이 있었어요. 이게 피플이 무조건 켜져 있었는데 이것도 원성을 들어서인지 기본이 꺼져 있음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정말 거지 같은 거, 원드라이브가 필수 설치입니다. 이거 원드라이브 지금은 그냥 삭제 가능하게 돼 있는데, 윈도우 10 초창기 때는 수동으로 막 찾아가지고 다 지웠어야 됐어요. 그게 정말 짜증났던 게, 여기에 원드라이브 떠 있는 거 이것도 따로 다 막 세팅해서 지워줘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그냥 원드라이브 검색한 다음에 지워주기만 해도 다 지워줘요. 그리고 윈도우 키를 누르신 다음에 UAC를 누르면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이라는 게 뜹니다. 이게 뭐냐면 금방 전에 떴던 거, 요거 안 뜨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당연히 아까 기본 설정이 권장이 됩니다. 근데 내가 무슨 프로그램 실행을 안 했어요. 실행을 안 했는데 얘 아니요 떴어. 그냥 얘 누르실 거잖아요. 그걸 막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이거는 내가 키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이지? 한번 알아봐야겠는걸? 하고 아니요 누르지 않잖아요. 보통? 그냥 뭐 떴네. 아 그냥 얘 눌러. 아 이거 다 얘 누르잖아. 그냥 얘 눌러. 다 얘 누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설정이 아예 안 뜨는 세팅으로 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귀찮잖아요.
그리고 롯데리아가 왔네요. 오! 아! 아, 삼각대 누가 엿다 세웠네. 나네? 롯데리아에서 맛있는 게 뭡니까? 요거 토네이도? 요거 오씨 녹았잖아! 다른 프로그램을 깔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윈도우 업데이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윈도우 아까 전에 최신 버전으로 바로 해서 받았더라도 업데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한번 싹 돌린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윈도우 7 그 이전 시절에는 3DP 칩이라는 드라이버 최신 버전 다 막 찾아가지고 깔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거 윈도우 10에서는 안 쓰셔도 됩니다. 물론 자기가 아 나는 무조건 최신 버전 드라이브만 쓰고 싶다 하시면 그걸 쓰셔도 되는데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쓰는 부품들의 안정적인 드라이버를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업데이트에서 웬만한 드라이버는 다 깔려요. 예외적으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그거는 이제 여기 버전을 깔았는데 문제 있는 버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더 최신 버전들이나 안정적인 버전을 찾아서 까시고 AMD의 라이젠 쓰시는 분이라면 칩셋 드라이버 그거는 최신 버전 무조건 최신 버전 까시는 게 좋고요. 일단 이거 길다린 동안에 햄버거 좀 먹겠습니다. 손 씻고? 아니 싫어. 제가 손을 왜 지금 안 씻을까요? 컴퓨터 만진 손으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마 이런 먼지도 좀 먹고 병균도 좀 먹고 해야지. 어? 그래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건강이 안 좋네요. 손 씻고 오겠습니다. 햄버거 세트 다 먹는 동안에도 아직 설치가 안 끝났죠. 제가 세팅하는 거 지금 다 안 알려드린 게 있는데 파일,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이거 들어가셔가지고 파일 탐색기 열기를 바로 가기 말고 내 PC로 해두세요. 시작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 항상 보던 내 컴퓨터가 가장 메인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빠른 실행에 최근에 사용된 파일 표시, 빠른 실행에 최근에 사용된 폴더 표시 끄세요. 그냥 여러분의 파일은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혼자 쓰신다면 딱히 상관은 없어요. 뭐 켜둬도 딱히 상관은 없지만 가족끼리 컴퓨터를 같이 쓴다거나 하면 이거를 켜놨을 때는 좀 좋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끄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 설정이 되면 제가 이거를 다 끄라고 할 거예요. 시작 메뉴, 앱 목록 표시, 최근 추가된 표시, 뭐 제한 표시 이거 다 끄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윈도우를 구매를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제 다 깔렸죠? 다 깔리면 컴퓨터를 재부팅을 한번 해줍니다. 여튼 이렇게 업데이트 다 하고 들어온 다음에 업데이트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윈도우 디펜더가 꺼져 있습니다. 켜기 눌러주세요. 저는 백신 프로그램을 따로 안 깔아요. 예전에는 막 엄청 많이 깔아봤어요. 윈도우 디펜더가 여러분이 알던 옛날에 그 윈도우 기본 백신이 절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없으니만 못한 수준인 백신이었고 지금은 여러분이 말하는 유료 백신들이랑 비비는 심지어 일정 부분에서는 더 뛰어난 백신이에요. 랜섬웨어가 너무 걱정이다 싶으면 앱 체크 같은 거 깔아서 쓰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프로그램들 보여드릴게요. 첫 프로그램 반디집 베타 말고 그냥 정식 받으시면 되고요. 반디집은 여러분이 쉽게 아시는 알집 대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축 프로그램인데 성능이 훨씬 좋고 광고도 7.0 베타부터는 광고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어야죠 제작사도. 그리고 다음 판 플레이어. 옛날에는 이제 KM 플레이어 를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 만들었던 이제 핵심 제작자분이 다음파 플레이어 제작하러 여기 넘어왔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걸 쓸 필요 없죠. 근데 이거 밑에 세 개는 다 끄세요. 옛날에는 적었는데 점점 생기더라. 어이 뭐야 이거 또 이상한 것도 생겼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거절. 뭐 다음파도 이제 무료 프로그램이라서 돈 벌 궁리를 해야 되는 건 맞기는 한데 막 저렇게 함정카드 해두면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설정하셔야 될 거 중에 소리 들어가셔가지고 노멀라이즈가 있습니다. 이거 끄세요. 노멀라이즈가 뭐냐면 소리를 평준화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 평준화가 깔끔하게 평준화가 된다기보다는 실시간으로 맞춰요. 그래서 가끔씩 소리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나중에 더 하시는 거면 이제 스플리터 비디오 코덱, 오디오 코덱 이런 거를 라브 필터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깔아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기본 코덱도 좋아요. 굳이 라브를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라브를 쓰면 특히 HDR 컨텐츠 볼 때 이제 다른 거를 막 이용해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냥 다운파 플레이어는 HDR 영상을 보든 뭘 하든 딱히 그런 거 세팅 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쉽게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롬을 깔았으니까 기본 브라우저 설정해 주시고 비디오 플레이어는 팝플레이어, 음악 플레이어도 팝플레이어. 사진은 기본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약간 취향 차이인데 저는 꿀뷰를 씁니다. 우리 꿀뷰 장점은 압축 파일을 읽어가지고 그 안에 이미지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파일 같은 거 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폴더에 내가 만일에 사진을 만일에 서울 놀러 가서 찍었다. 그럼 서울 놀러 갔던 사진들을 폴더에 몰아두는 게 아니고 압축 파일 하나로 몰아둬요. 그리고 그걸 그냥 관리할 때는 반디집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파일을 만들면 이걸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어요. 딜리트 엔터 딜리트 엔터. 마치 폴더 안에 있는 파일처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편집 파일 추가 이렇게 해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읽을 때 그냥 반디집을 이용해서 바로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딜리트 여기서 누르면 그냥 바로 휴지통 들어가잖아요. 이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삭제 확인 대화상자 표시를 해주시면 이제 삭제할 때 대화상자가 뜹니다. 뭐 딜리트를 만일에 누르면 이렇게 뜨는 거죠. 이거 무조건 가세요. 최고예요. 설치하세요. 기본 세팅으로 그냥 설치하셔도 됩니다. 이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기본적인 윈도우 검색 옵션은 진짜 정말 구려요. 내가 여기서 만일에 zip 파일을 찾는다고 싶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zip 파일이 검색이 되잖아요. 속도가 정말 느립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빨라졌을 때 느립니다. 이걸 빠르게 하려면 여기 막 색인 허용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에브리띵을 치면 바로바로 찾아주거든. 보세요. 검색 시간이 안 걸려요. 애초에 캐싱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 검색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세요. 이건 진짜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축키를 창 보이게 숨기기를 저는 F8로 해둡니다. 좋은 게 뭐냐? F8 누르면 그냥 떠요. F8 누르면 떴다. F8 누르면 꺼지고 F8은 제가 쓰는 프로그램들은 겹치는 키가 잘 없기 때문에 F8 씁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윈도우 설정해야 될 거 또 안 했네요. 키보드 설정 이건 하셔야 됩니다. 제어판에 키보드 오시면 재입력 시간이 한 칸 밑으로 가 있어요.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꾹 눌렀을 때 빨리 뜨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제 바탕화면이랑 마리오 간츠라고 치면 내 마우스 커서가 뜹니다. 근데 데비안 아트인가 여기 원래 다운로드가 로그인을 안 해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운로드를 누르면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귀찮아서 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제어판 들어오시면 혹시나 자기가 최고의 성능을 원하고 싶으시면 여기 맨 아래 내려오셔서 전원 관리 모드 최적 전원 돼 있죠? 이거 최고 성능으로 바꾸시면 돼요. 뭐 최적 전원이면 우리 윈도우 전원 설정 전원 설정 안 했네. 윈도우 전원 설정 이제 고성능이랑 균형의 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어판에 전원 치면 전원 옵션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균형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 CPU 쓰시면 균형 조정하면 CPU 클럭이 막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해두면 반응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요. 고성능을 바꾸시면 클럭이 고정이 됩니다. 이게 보드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메인보드에서 전원 관리 옵션도 꺼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고성능만 해줘도 클럭이 고정이 됩니다. 9K 같은 경우는 이제 4.7이 올코어가 되는 거고 5.0이 싱글코어까지 부스트가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본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저는 아까 말했던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제 개인적인 세팅들 한 다음에 오버클럭 세팅 다시 불러와서 하는 것까지 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를 포맷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뭐 대본을 지금 적어두고 한 게 아니라서 몇 개가 누락이 됐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나면 댓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궁금하신 점들 여기 댓글이나 논쟁전자 카페에 저한테 남겨두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만큼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에 봐요.